코미디언 김병만이 최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 대해 언급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22일 유튜브 채널 신현준 정준호 정신업쇼에서는 그래서 상속자는 누구? FT 김병만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오늘은 코미디언 김병만에 대한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만은 1975년생으로 올해 나이 49세입니다. 대한민국 KBS 17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1996년 연극 나 쫄병 맞아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김병만은 지난 2001년 이정재, 이영애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선물에서 코미디언 지망생 역할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또 해당 영화에서 같이 단역을 맡은 절친인 개그맨 이수근과 함께 무사 콘셉트를 한 개그 콤비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들의 연기를 눈여겨본 영화 감독이 개그 콘서트에 이 둘을 추천한 덕분에 무사 콘셉트 설정 그대로 개그 콘서트에 출연했는데 이것이 김병만과 이수근의 첫 개그 콘서트 출연이었습니다. 많은 재주와 몸개그로 인기를 얻던 김병만은 개그 콘서트 시절 달인이라는 개그 코너로 흥행에 성공했으며 그 때문에 달인 김병만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 코너를 통해서 2008년 KBS 연예대상에서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병만은 이후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며 화제가 되었는데 정글의 법칙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서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병만은 2013년과 2015년에는 SBS 연예대상을 수상하며 정상까지 오르게 되었죠. 최근 김병만은 유튜브 채널 신현준 정준호 정신업쇼에 출연하였는데요. 이날 정준호가 개그맨 김병만에게 왜 뉴질랜드에 자주 가시는 거냐 라고 물었고 이에 김병만은 제가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2013년도에 처음 갔다. 지금까지 45개국 정도를 오지만 돌아다녔다. 2011년에 정글의 법칙을 시작했는데 2년 뒤에 돌아다니까 여기처럼 풍토병 없고 뱀이 없는 곳이 없더라 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신현준은 뉴질랜드 왔다 갔다 하면서 산 땅이 뉴질랜드의 3분의 1을 샀다는 소문이 있다 라고 물었고 이에 김병만은 소문이 그렇게 커졌다 라고 웃었습니다. 김병만은 필리핀에 보면 장기 렌트를 하지 않나 예전에는 살 수가 있었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면 외국인은 땅을 못 산다. 그래서 장기 렌트를 했다. 라며 100년 했으니까 산 거나 마찬가지. 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넘기면 된다. 라며 땅 크기는 45만 평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더불어 김병만은 구글에 LBM 월드라고 치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나온다 라며 LBM의 뜻은 리틀 빅맨 이라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병만은 얼마 전 이혼 소식을 전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지난 2023년 11월 22일 김병만이 결혼 생활 1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은 스포티비 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모친상을 당하기도 했던 그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방송 안 하네 이런 리플이 많더라 자연스럽게 방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방송을 줄인 이유도 무대 위에 서는 게 힘들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버라이어티 예능에도 나갈 수가 없었다. 제가 직업이 방송인인데 웃고 떠드는 방송이 싫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며 여러 가지 생각을 등에 업고 외곽으로 나오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김병만은 현재 경기 양주에서 놀이문화공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 공간에는 김병만이 직접 깎고 만든 나무 공예소품과 나무로 된 놀이기구가 즐비합니다. 정글의 법칙 등으로 어린 시청자들의 영웅이 된 그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것들입니다. 김병만은
나무를 깎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생각이 많은 편인데 나무를 깎으면 수많은 고민이 사라진 기분이라며 양주산 속에서 3년간 있었다. 나무도 좋아하고 땅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다. 앞으로는 어린이 숲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말씀은 별로 드릴 게 없다. 제 길만 열심히 살겠다 라며 카피추랑 지방을 돌며 달인쇼도 하고 있다. 코미디를 하면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앞으로도 제 생각, 취미가 녹아있는 제 길을 보여드리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병만이 큰 인기를 얻은 후 그의 가정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김병만은 그토록 바라던 코미디언이 된 이후 개그 콘서트에서 달인이라는 코너를 통해 스타가 되었고 목돈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서둘러 땅을 산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병만은 땅 구입과 동시에 아버지의 대장암 판정과 더불어 당시 가족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치매까지 앓고 계심을 알게 되었는데요. 10년 전부터 치매가 진행되었다가 암이 걸려 수술을 앞두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상태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의사가 했던 말이 수술 후에는 치매가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김병만의 아버지는 진짜로 수술 후에 가족들 중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김병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며 크게 애통했던 김병만은 어머니에게만큼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어머니에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 효도할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병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여자친구와 결혼 발표를 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병만의 어머니가 그의 결혼을 결사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초혼인 아들과 다르게 며느리는 아이가 있는 연상의 재혼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병만은 이후 당시를 회상하면서 연상의 애가 있는 재혼녀를 누가 좋아했겠냐며 당연히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당시 아내가 너무 예쁘고 좋은 사람이라 결혼했다며 아내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김병만은 재혼한 아내의 딸에 대해서는 말수가 적고 애교가 많진 않지만 정 많고 속 깊은 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또한 아버지께 못해드렸던 효도를 어머니에게 마음껏 해드리며 마침내 김병만 그에게도 따뜻한 꽃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병만은 코미디언으로서 남편으로 아들로 모든 것이 탄탄대로 꽃길이 펼쳐지던 때 2022년 5월 뉴스에서는 김병만의 어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라북도 부안의 한바다에서 4시간 동안 조개 등을 채취하다가 물이 들어오는 때를 뒤늦게 인지하고 육지로 빠져나오지 못해 사고를 당하면서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김병만은 한때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서러워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속이 없는 말을 한 게 후회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는 허드렛일을 하며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을 많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 김병만의 어머니가 정글의 법칙에 영상 출연했던 것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김병만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30번을 정글에 갔다 온 것을 알지만 엄마한테는 어린애야 시청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무리하지 마 허리도 다 안 났는데 엄마는 안 갔으면 했다 라고 말한 것이 재조명되어 많은 네티즌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김병만은 어머니와 작별 이후 대표작인 SBS 정글의 법칙 아일랜드 편을 마지막으로 모든 방송을 하차한 후 주로 산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병만의 삶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